요새 계속 술이야. 무슨 일 있어?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나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무슨 말이야. 지연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동네에서 아빠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 진짜 무섭더라. 우리 대학은 완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랬잖아. 절대 터치는 안 된다니까. 그렇지. 고생 좀 한다고 어깨 좀 토닥이고. 회식할 때 노래 같이 부르는 게 죄라면. 대한민국에 멀쩡한 남자가 누가 있겠냐고. 이런 걸로 그래? 누가? 이건 아니지.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가족을 가장 모른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매너 좋고 점잖고 가정밖에 모르는 남자였기에 제가 아는 남편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문자를 봤을 때 저는 눈이 돌아가고 말았죠. 응? 뭐야? 회사 직원인가 본데? 남편이 가끔 얘기했던 같은 부서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알몸이나 다름없는 본인의 비키니 사진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여자애가 감히 성추행으로 남편을 지목하다니. 아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여자한테는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진정하지 못하는 거야. 아마 부인은 무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쵸? 아, 부인이 만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연락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 미안하지만 제가 어제 세희 씨가 보낸 문자를 봤어요.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유부남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모님은 지금 저를 무슨 오피스 와이프 취급하려고 만나자고 하신 것 같은데 한참을 잘못 짚으셨네요. 그런 것까진 아니고 지금까지 저한테 보낸 사진하고 영상들이에요. 에헤이. 뭔데? 이제 좀 사태 파악이 되세요? 제발 남편 단속이나 좀 하시죠. 뭐 또 뭐 알몸 나체 뭐 이런 거야? 야,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주작을 부려? 뭐야? 이게 어딜 봐서 내 남편이야. 어떤 여자가 남편을 못 알아봐? 이거 내 남편 아니거든? 역시. 너 이런 사진 합성해서 내 남편 협박했니? 어머머. 너 혹시 내 남편 좋아해? 그래서 우리 가족 깨트리려고 했구나? 어떤 미친 새끼가 보낸 사진으로 내 남편을 협박해? 야, 남자 탓하기 전에 네 꼬라지나 좀 제대로 하고 다녀. 그 여자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내 남편이란 걸 누구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남편이 밤마다 여직원에게 우와. 그런 사진을 보낸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